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간단한 진입판정 문제, 기역, 니은, 니긋, 옳은 것 찾기 가도록 하자.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fx가 a의 x승, x에 관한 함수지.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일 때 다음 기역, 니은, 니긋, 저 기본형이 어떠한 함수의 성질, 세 개 중에서 옳은 것 찾기 만족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여기 있던 함수, 이 x라고 하는 변수 위치에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뭐야, 상태값들 묻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마이너스 m을 집어넣던, 3m을 집어넣던, 뭐예요? n 곱하기 n을 집어넣던. 그래서 우변과 일치하냐, 안 하냐? 이것만 봐주면 되는 거니까. 빨리 풀고 넘어갑니다. 자, 기억부터 출발. 기억. f-m이요. f-m은 x 대신에 마이너스 m 쌀롱쌀롱 넣어주면 a의 마이너스 m승 이렇게 되겠네. 그쵸? x자리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다음에 여기 fm은요? fm은 당연히 A의 M승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F, M 분의 얼마? 1은 1은 A의 M승 분의 얼마? 1. 이게 지금 좌변이고 이게 우변인데 봐봐. A가 분모에 N번 곱해져 있어요. 얘가 곧 얘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오라. 그렇죠? 그렇구나. 그냥 넣어주면 돼. 넣어주고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의 공식들을 활용해주면요. 맞냐 틀리냐 찜이야. 금방 볼 수 있지. 그치? 니은 볼까? F3M이요. 3M 넣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저희 좌변에 있던 니은의 좌변 F3M을 뭘 말하냐면 X 대신에 3M. X 대신에 3M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3M승 이렇게 되겠네. FM은요. FM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A의 지금 M승이죠. A의 M승인데 거기다 지금 3승해 주래요. 그러니까 또 우변은 사실은 A의 M승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3승해 주라는 얘기잖아. 쉐렛 A의 3M승 맞죠? 따라서 이게 성립하니까 얘 돈을 갚겠네. 그쵸? 따라서 니은도 오라요. 그쵸? 자, 디귿 볼까? 디귿은 F, M 곱하기 N, M 곱하기 N을요, X자리에다가 딱 넣어주면 얘는 뭘 말하는 거야? A의 M 곱하기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해 됐지? 다음에요. 우측에 있던 FM은 당연히 그냥 A의 M승이에요. 그리고 FN은요, FN은요, A의 N승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얘랑 얘랑 더한 것과 같냐 물었으니까 써볼까요? 좌변 요놈이 요놈과 같냐고 물었었는데요. 이거는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같지 않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렇죠? 아, 참고로 여기 있던 디귿 성질은 사실은 이리 와봐. 이건요. 기억해도 이건요. 로그의 기본형. 로그 함수 기본형 y equal 밑이 a 로그 함수 할까요? 여기일 때 만족하는 성질입니다. 요거로 만족하는 것. 이거 뭐 로그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좌변에다가 mn 딱 넣어주면 mn 넣어주면은 로그에 a의 n 곱하기 n 이게 좌변이고 여기다가 이제 m 넣어주면요 fm 이게 만약에 fx라 한다면 일단 로그 함수 기본형을 y equal fx라 이렇게 한다면은 m 넣어주면은 로그 am 더하기 fn은요 n 넣어주면은요 로그 an 이건 로그 배운 학생들은 알고 있죠. 당연히 성립하지. 왜? 밑이 같으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 것 같으니까 당연히 A와 M과 N이 로그 성립 요건만 만족한다면요. 성립하는 그런 내용. 따라 이거는 로그 기본형 때 성립하는 거고 지금은 틀렸다. 옳은 건 기역, 니은. 정리됐나? 별거 없고 함수통에다가 그냥 주어진 값 집어넣은 다음에 알고 있던 지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고 있던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옳은 것 찾을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